정치개혁 광주행동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 4인 선거구를 늘리라고 광주시 의회와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각 정당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알고 보니 적폐였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더불어민주당과 시의원들에게 거듭 엄중 경고한다. 광주행동은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3,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